미국 태평양 사령부 참모장 조지 W. 앤더슨 해군 중장이 7월 29일 바우링 주한 미국 대사와 데커 유엔군 사령관과 함께 경무대로 미 대통령 각하를 예방했습니다. 주한 유엔 경제조정관 윌리엄 E. 원씨가 지난 7월 23일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신문계 출신인 그는 정계로 들어가 활약하다가 이란, 브라질 등의 FOA 또는 ICA 대표를 거쳐서 작년 7월 23일 한국에 부임해 온 것입니다. 동남중부터 시작해온 한국의 최근 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ICA 업무도 대폭적으로 확장될 무렵에 UN 경제조정관의 중임에 취임한 원씨는 그 후 우리나라의 경제 안정과 산업 발전에 다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한미 양국 경제관계관들이 모여서 미국의 대한 원조를 중심으로 원조의 분야와 자금의 배정 등 종합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경제조정관 회의의 광경입니다. 한편 이날 송 부홍부 장관은 원 경제조정관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반도 호텔에서 칵테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날 많은 내외 귀빈을 맞이하는 원 경제조정관은 만년의 희색이 가득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으며 또한 내외 귀빈들도 그의 취임 1주년을 축하했습니다.